현대자동차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아리베에게 가입해서 뭐 어떤 뉴스화 된걸 봤는데, 근데 조금 행보가 아리베에게 그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에너지 쪽에 조금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우리 예. 좀 들어 분석 좀 해볼까요? 일단 네. 웃기는 게그 전기차 공장을 지금 새로 이제 증설을 한다 그랬는데 울산에다가 이 하는데 울산 공장 내에다가 대규모 친환경 그 LNG 그 열병합 발전소를 지금 건설을 하거든요. 그냥 발전소가 아니고 스팀까지 만드는 이제 냉난방이 같이 되고 그다음에 스팀까지 쓸수 있는 그런 발전소를 건설한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이 한 147기 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이거에서 그 오히려 예비용을 빼더라도 상당히 그더 큰 거의 70% 수준을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공장 내에다가 지금 대규모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좀그 다른 회사들도 아무래도 공장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상당히 그 벤치마크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체 전력 생산의 좀 의미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여러 가지가 좀몇 가지 떠올라요.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또 에너지에 대한 또 대란이 있고요. 자체 조달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또 탈탄소 기조 분명히 있고요. 어떤 쪽에 좀 핵심을 두고 봐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2045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해서 탄소 중립 2045를 지금 현재 걸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가기 위해 가지고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 전기차 생산이 그야말로 이게 그 전기 먹는 하마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한전에다 맡기거나 아니면 어디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기를 받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신재생 에너지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저공해냐 아니면은 뭐 저탄소 이 발전이냐 이거에 대한 그렇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자신들한테는 그게 더 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을 하는 것이고 이런 거기에다가 이제 적정한 스팀이 또 그만큼 들어가니까 스팀도 그만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열병합을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따로 지는 이제 스팀을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를 따로 짓는 것보다는 병합으로 하는 게 일단 탄소가 20% 정도 줄어들면서도 또 그만큼 또더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고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나오는 이런 LNG나 이런 최근에 나오는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거의 이 지금의 환경 기준을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저공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장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그 산업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살 길을 찾겠다고 지금 전력회사로 뭔가 바뀌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그 외에도 지금 아리백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재 뭐 태양력, 풍력, 수력 이런 쪽인데 LNG를 그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나름의 또 구상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LNG 시설에서 이제 보고서는 나중에 이제 수소연료전지나 이쪽으로까지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봤을 때에는 그 앞으로 아리백을 맞추지 못하면은 수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왔으니까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도 결국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전 세계 현재 한 367개 회사 정도가 지금 4월 말까지 해가지고 돼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는 지금 제대로 승인받은 거는 11개 사가 지금 받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리백의 여건을 못 맞출 경우에는 이제 수출 제약이 걸리고 심지어는 삼성전자도 2030년도 정도 되면 한 30조 원 정도의 매출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리백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글로벌 책임에 대한 이슈와 이런 장벽으로 만드는 것인데 앞으로 선진국하고 신흥국 간에 이런 그 하나의 또 다른 환경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떤 그 제약을 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선은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는 하나의 장벽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무역 장벽으로 새롭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마치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오늘 뭐 준비한 내용과 조금 더 연관해서.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근데 삼성도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제조업 기반으로 한 지금 산업 구조인데, 신흥국들이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기 굉장히 지금 현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에 아직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 이런 지금 분위기를 정부 정책과 함께 어떻게 공조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나마 유럽에서 이 유택선화미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우선은 너무 낮기 때문에 결국 원전 발전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네네.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이외에도 현재 이제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그 태양광과 풍력이 앞으로 이제 주요하게 되는데 네. 해상풍력이라든가 해상태양광을 하기 이전에 우선은 그 이거를 만들기 위한 그 철저한 환경 조사가 선행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은 그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이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은 그 제조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전력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또 다른 산업 기반이라든가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받쳐 줘야 되는 거죠. 네.